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자택이 뭐 102억 최초 매각 계정가가 102억이었는데 지금 세 번 유찰 냈다더라고. 그 공매는 지금 공매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 경우에는 100억에서 유찰되면 90억, 그 다음에 80억, 70억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10%씩 떨어져요. 최초 매각 예정가에서 지금 그래 71억이라더라고요. 근데 경매의 경우에는 만약 100억이었으면 한번 유찰되면 80억, 뭐 지역에 따라 달라요. 서울이나 경기는 20% 떨어지고요. 인천, 대전, 대구 이런 데는 30% 떨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20% 떨어진다면 처음에 100억이면 한번 유찰되면 80억, 그 다음에는 60억 되는 게 아니라 80억에서 20% 떨어지니까 64억이 된다고요. 공매는 그냥 최초 매각 예정가에서 10%, 100억이면 90억, 80억, 70억, 60억, 50억 이렇게 떨어지고요. 경매는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 또는 30%를 저감한다. 유찰되면. 자, 470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데 내용은 좀 많은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맨 뒤에 있는 걸 많은 분들이 안 보는데 2번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가 있는데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그러면 매수 신청 대리의 범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온다면 소송 대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소송 대리는 개업공개사가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1번에 있는 것처럼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입찰표 작성 및 제출, 3번 자순위 매수 신고, 4번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자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자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지위를 이거 포기해야지 안 하고 있으면 1등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돈 다 낼 때까지는 2등 돈을 안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자순위 매수 신고는 이론적으로만 있을 뿐이고 현실적으로는 할 실익이 없어요. 좋은 물건은 기회가 안 들어온다고 이 자순위한테까지. 자, 양가로 3번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과 중개 대상물은 똑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471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인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하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양가로 2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일 것, 즉 중개인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격증이 없는 중개인은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2번 실무 교육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이게 중요하죠.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였거나 공탁하였을 것, 즉 미리 보정 설정을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56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쳐놓으세요. 56번에 동그라미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때는 미리 보정 가입을 해야 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미리 할 수가 없죠. 양가로 3번 등록 신청 서류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격증 4번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습니다. 51번에 동그라미 5번. 5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자격증 제출하는 거 제출하지 않는 거 나와 있잖아요. 1번부터 3번은 제출 안 하는데 4번 5번은 제출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제출해야 되니까 중개인은 자격증 없으니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는 원칙은 제출, 예외 행정 종무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등록증 사본 들어가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등록증 사본이 들어가야 되니까 결론은 개업 공개사가 아닌 자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업은 하지 않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중개업하고 매수 신청 대리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사진은 여권용 사진인데 모든 사진은 반명안판 사진에서 여권용 사진으로 바꿨다고 했는데 아직 안 바뀐 부분이 있지만 안 바뀐 부분은 입법의 불비니까 시험에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원칙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여권용 사진으로 두 장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사진 한 매 제출합니다. 6번 보정설정 증명서류 제출해야 되고요. 양가로 4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수수료인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11번에 있네요. 52번에 동그라미 11번 밑줄 지놓으시고요. 공인중개사는 2만원, 법인의 경우 3만원 정부 수입 인지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72페이지 등록 14일 이내에 등록해야 됩니다. 14일 이내에 우리 2번에 맨 밑에 별표 보세요. 2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번 맨 밑에 별표에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통지는 7일 이내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숫자 그래서 2차 과목은 지금은 숫자 생소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특별히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냥 단순히 14일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왜 13일 내가 생각할 때는 13일이면 좋겠는데 왜 14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14일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별 변경 이런 거는 똑같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증 교부도 마찬가지고 473 서식 오른쪽 메뉴에 처리기간 14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14일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4페이지 등록의 결격 사유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에 보면 1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그 21조 1항 제2호에 의한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1조가 폐업이에요. 폐업. 중개사무소를 폐업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3년 안 지나도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면 중개업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은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고 했죠. 중개업은 하지 않고 매수 신청 대리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제8조 제4호 위반한 경우 입찰방해죄 등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미경과자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에 있는 경우인데 자 그러면 이 5가지가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도 개업공개사 등이 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러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못하는 게 확실한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할 수 있다, 없다? 답은?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안 되잖아요. 결격사유니까. 근데 매수신청대리 결격사유에는 안 나와 있다고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그러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할 수 있냐고 없냐고요.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할 수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개업공개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도 안 된다고요. 따라서 이 5가지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있는 12가지에 추가되는 결격사유입니다. 미성년자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미성년자는 개업공개사가 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의 의무 등입니다. 다른 것들은 공인중개사법하고 같으니까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동그라미 4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10일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0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40번에 동그라미 8번. 자, 이 중에서
신고해야 되는 것 중에서 니연,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이건 밑줄 치십시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월 초가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를 했죠.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고 지방법원장에게 또 한 번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 매수신청 내린 등록도 했다면 왜 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매수신청 내린 등록을 취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휴업을 했다면 절대적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지방법원장에게. 475페이지 양가로 2번 금지행위. 금지행위에게 시험에 두 번 출제됐었는데요. 뭐가 나왔냐면 2번, 3번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2번, 3번만 밑줄 지놓으시고요. 나머지는 다 금지행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 보니까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안 되고요. 3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두 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하면 안 된다. 즉 경매라는 건 1등 한 명 뽑는 겁니다. 경쟁매매 1등 한 명 뽑는데 두 사람한테 내가 1등 시켜줄게 즉 낙찰 받아줄게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사기잖아요. 둘 다 1등 시킬 수가 없는데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고요. 기망행위 속여서 재산적 이득을 취득하면 그 사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은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두 명을 동시에 대리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신고는 공인중개사법하고 똑같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476페이지 개시 업무도 3개를 개시하라고 돼 있죠. 이 3개 개시하는 것도 우리 중개업을 하려면 개시해야 되는 게 등수, 보호자 4개를 개시해야 됩니다. 이 추가되는 거예요. 3개를 추가로 더 개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중개업만 하려고 하더라도 등록증, 중개보수열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을 개시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매수신청 대리하려면 추가로 3개를 더 개시해야 된다는 뜻이라고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매수신청 대리 보수열표, 매수신청 대리 손해배상을 위한 보정설정 증명서류 이 3개를 추가로 더 게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예, 실무교육. 그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3번에 비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53번에 표에 경매 실무교육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53번에 경매 실무교육. 차이점을 보면 중개실무교육은 법인의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받는데 경매실무교육은 법인인 경우는 오직 대표자만 받습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시도지사가 할 수 없는 교육은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밖에 없다고 했죠. 나머지 교육은 다 시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3번을 보시면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도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교육받고 1년 넘으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그리고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가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실무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교육시설을 갖추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그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즉 학교, 즉 대학교, 전문대학교, 뭐 전문대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문대학교라고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대학, 전문대학, 그 다음에 협회가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고 중개 실무교육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도 위탁받아서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양가로 6번 휴폐업. 이게 2017년도에 휴폐업이 신설됐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는데요. 옛날에는 휴폐업이 없어서 말이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려고 하면 좀
2006년 1월 1일 이게 도입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조건 없이 도입하려고 했는데 야당의 반대로 즉 법원 행정처장이 정한 매수 신청대리 규칙 예규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업 공개사들 못하게 하려고 아예 휴폐업 제도가 없었다고요. 그럼 중개업하고 반드시 같이 해야 돼요. 그만둘 수가 없어요. 휴폐업이 안 되니까. 그만 안 두면 어떤 일이 있냐면 보증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하든 안 하든. 보증료가 얼마냐면 1년에 50만 원이었어요. 그 법원에 가면 이거 50만 원씩 1년에 내고 계속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냐 이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생각해보고 다시 올게요. 이러다 보니까 11만 명의 개업공개사 중에서 지금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1,300여 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뭐 몇 명인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 몇 명이 매수 신청 내린 등록했는지는.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휴업도 가능합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감독법원이니까 지방법원이죠. 그 다음에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똑같죠. 우리 중개업하고.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도 중개업하고 똑같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479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행위 방식입니다. 양가로 1번. 개업 공개사는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각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문서가 바로 본인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 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밑줄 치십시오. 개업 공개사가 직접 법원에 출석 행위를 출석해야 됩니다.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따라서 임원도 책임자도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불합리해 가지고 제가 지금 법원 행정처에 계속 개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사무소의 경우 보정 설정은 해야 돼요. 분사무소도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1억 원 이상. 근데 정작 분사무소 책임자는 매수 신청 대리를 못한다고요. 대표자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중개 업무는 소속 공개사도 할 수 있으니까 소속 공개사도 실무교육 받죠. 자격증 있으니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표자 그래서 제가 사장이 와서 하면 되지 않냐 이러더라고 분사무소. 근데 사장이 전국에 분사무소가 만약 여러 개 있다면 경영에 전념해야지 그 다니면서 법원에 다니면서 혼자서 입찰 대리만 하면서 모욕감을 느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제가 볼 때는 책임자도 가능하고 자격증 있는 임원도 가능하도록 좀 바꿔달라. 매수 신청 대리를 대표 꼭 사장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실력으로 따지면 자격증 딴 소속 공개사도 더 실력이 있을 수도 있죠. 지금 개업 공개사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분사무소가 보정 설정은 하라고 돼 있어요. 매수 신청들이 하려면. 이율배반적이죠. 책임자는 매수 신청들이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사건 카드 작성 보존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들이 사건 카드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사건 카드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경매 사건 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보수액과 위임인의 주소 성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및 날인한 후 5년간 이를 보존해야 된다. 5년 동그라미 하십시오. 5년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1번에 4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4번부터 6번.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매수 신청 대리 행정 처분 대장 모두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당연히 서명 날인은 전부 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모든 도장은.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480페이지에 보니까 설명해야 될 게 기억부터 리얼이 있는데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특히 그 니언의 디귿의 당의 중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이거 1억 1000만 원에 낙찰받으면
지금 시세가 1억 5천 정도 하니까 그 취득 비용을 빼고도 얼마 정도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가치를 설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리얼에 보니까 당의 매수 신청들이 대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 등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취득 관련 조세 세금을 설명해야 되죠. 경매에서는 세금을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 또는 말소귀중권리보다 최선순위인 임차권이 있는지 이런 걸 설명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결의 확인설명서 5년 보존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매수신청결의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5년 보존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양가로 4번 매수신청결의 보수 및 영수증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결의에 관하여 위임인의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 범위 안에서 소정을 보수를 받는다. 이때 보수 명목 외에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상. 이것도 제가 바꿔달라고 해서 초과라고 고쳐야 맞아.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어쨌든 이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이거 맞다고 해야 되죠? 이상이라고 나와서 X라고 하면 안 돼요. 법정 보수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초과라고 해야 돼. 맞죠? 논리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481페이지 중개가 아니죠. 자꾸 앞에 중개를 했기 때문에 중개라는 말이 나오는데 매수 신청 대리 보수표 등인데 동그라미 1번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 50만 원입니다.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52번에 12번부터 있습니다. 12번부터 52번에 12번부터 19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 50만 원 동그라미 하시고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맨 밑에. 다만 실비는 그 밑에 보면 원거리 출장비나 원거리 교통비 등은 실비를 받을 수 있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과 근거리 교통비는 실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금방 한 거 보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52번 보고 문제를 풀어보면 낙찰받지 못한 경우 낙찰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즉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게 매수 신청인이라고 부릅니다. 매수 신청인. 매수 신청인 입찰표를 써내는 사람, 금액을 써낸 사람을 매수 신청인이라고 부르고, 매수 신청인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합니다. 매수 신고인. 그 중에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으면,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중에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으면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매각 대금을 다 내면 그때는 소유자라고 부릅니다. 그 중간 절차가 진행될 때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그 낙찰 받지 못한 경우, 즉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다음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매각 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매각 허가결정이 되면 매수인이라고 한다 했죠.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최대 받을 수 있는 돈이 금방 보면 얼마요? 30만 원 받을 수 있다, 50만 원 받을 수 있다, 80만 원 받을 수 있다,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130만 원 받을 수 있다. 답이 뭐냐고요? 낙찰받지 못하더라도, 즉 매수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최대 받을 수 있는 돈이 130만 원이죠. 실비 30만 원. 그 다음에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 50만 원.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또 5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합하면 1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자, 그 다음에 482페이지 지도 감독입니다.
482페이지 지도감독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2번에 있습니다. 12번에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2번에 보면은 지도감독 관청이 있습니다. 지도감독 관청이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협회 지부 지회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합니다. 줄여서 국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2번에 있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행정처장이 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이 합니다. 지방법원장이 한다. 지방법원장은 이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 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협회 시도 지부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83 등록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데 그게 니언 밑줄 치십시오.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폐업을 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중개업하고 매수신청대리하고 같이 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거 2형에 보면 맨 마지막 최근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 임의적 취소입니다. 거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4번에 12번부터 15번까지가 있는데 44번에 12번하고 15번 차이점이 뭐냐면 12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취소해야 되고 15번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용 업무정지 두 번에 또다시 업무정지인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취소할 수 있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484페이지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거기에 절대적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하여야 한답니다. 업무정지 하여야 한다. 기억 밑줄 치십시오. 휴업을 하였을 경우 반드시 중개업하고 매수신청대리는 같이 해야 된다. 따라서 중개업을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중개업을 폐업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사유입니다. 매수신청대리인.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할 수 있는 경우 있고요. 동그라미 3번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 밑줄 치십시오. 1년 이상이 아니라 1월 이상 2년 이하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월이 보면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1월이 숫자 1월이 45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45번에 동그라미 2번 45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입니다. 명칭 표시 등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 외부에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맨 마지막에 밑줄 치십시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 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중개사무소는 업무 정지돼도 출입문에 표시할 말이 없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을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485페이지 문제를 보니까 기출문제에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이 4번인데 을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고 폐업하면 취소해야 되고 휴업하면 업무 정지해야 된다고 했죠. 중개업하고 매수 신청 내린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 나머지 그 행정처분 사유를 다 암기하지는 마세요.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처분은 암기해야 되지만 매수 신청 내리는 이 내용 많은 거 다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490페이지에 보면 2018년 29회 기출문제도 다 부록으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방향을 잡는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1, 2월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또 3, 4월 처음 시작할 때 조금씩 채워넣다 보면 어느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될 겁니다. 더뎌가는 걸 염려하지 말고 포기할 것을 염려하시면서 페이스 관리 잘 하시고요. 쉬었다가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